자, 우리가 항암 치료제를 제1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일반 항암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2세대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부르고, 3세대 항암제를 면역 항암제라고 부른다. 근데 그런 약을 만들어서 써봐도 어떻게? 될것 같은데 안 된다. 그건 왜 그렇다? 왜 그렇다? 그것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뜻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유전자들은 그 뜻 때문에 그 영적 에너지 가 들어와서 그뜻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와도 환자 자신의 그 마음이 뜻이 그래 나는 살아야 돼. 이제 이런 것이 방향이 딱 결정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면역 항암제까지 개발을 해서 치료를 해도 결국은 그 약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학계에서는 이제 4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입니다. 제4세대 항암제. 그래서 자, 4세대 항암제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 4세대 항암제 그 빨간 글씨로 cancer reversion 그래서 reversion 리버전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 하면 역전, 전환시키다, 역전시키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1대0으로 져있었어.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동점골을 넣었어.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가 다시 뭐예요? 후반전에 역전골을 넣었다. 그래서 승부가 역전이 됐다. 이제 이런 역전을 얘기합니다. 역전 전환 또는 회복, 되돌아가기, 복귀. 그래서 암세포가 본래는 정상세포였는데 이 정상세포였다가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 그암 연구가들을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그게 다시 암 변질되었던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오는가를 설명하는 이제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암세포가 있고 여기는 무슨 세포? 노멀이란 정상 세포입니다. 이 암세포였다가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왜?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근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나의 생각이, 내 뜻이 바뀌면 유전자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선택. 네. 어떤 뜻을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로 선택하는가?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이게 툭 나온. 가만 계세요. 새로운 과학,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 나타내 보여준다. 무엇을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the 선택 우리들이 해야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Revealed. 뭐가 나타났다? 우리들이 하는 선택, choice가, 이렇게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 선택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뜻을 품느냐.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아이고 죽었구나.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만 더 살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즉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는 거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결국 내 선택대로 된다. 아, 유전자도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럼 그렇다면 내 암세포 속에 있는 이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탁 변하면은 그때부터 유전자는 어떻게 내 뜻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또 실제로 유전자는 변할 수도 있어. 그 환경의 지배를 유전자는 틀림없이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선택한 환경, 내가 선택한 뜻 여기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생기만 들어오면 된다.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는 생기가 내 세포 속에 들어와서 모든 유전자들을 다시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은 뉴 스타트다.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마음속에 딱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불안하지 않아. 아,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게 되어 있는 거야. 예. 내가 스스로 내 기술로 내 손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도 없었어. 사실 저는 옛날에 이제 일부 세미나를 하다가 가끔씩 암 환자들 좀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참 기술도 좋으십니다. 왜 기술이 좋아요? 내가 의사라도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그 정상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를 어떻게 그렇게 암세포가 되도록 그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술을 부려서 여러분이 정상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변화시킨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아차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생기를 막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내면의 환경을 그렇게 힘들게 했고 그리고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물 마신 습관, 운동 습관 이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선택을 한 결과지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여러분이 혼자 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 걸린 것도 이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참. 암 낳는 것도, 유전자가 다시 복귀하는 것도 내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선택만 하면, 유전자 차원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택이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제 4세대의 항암제로 돌아가죠. 그래서 암세포가 암이 복귀를 한다. 정상세포로. 자, 근데 이런 이제 보면 cancer reversion. 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역전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치료가 앞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정상세포로 돌아오려면 이런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몸 속에서 암세포들은 매일매일 생깁니다. 매일매일 생기면서 T세포가 포가 와서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기도 하지만 또 어째서 사람들이 암세포가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되지를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야? 자, 먼저 첫 번째는 T세포가 와서 죽여준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암세포로 변했던 암세포가 다시 뭐예요? 쉽게 또 정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결국 암세포들이 죽어서 암 환자가 안 되기도 하지만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암 환자가 안 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과거 살아왔던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그 막 마약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정말 고민일 때는 그때 아마 제가 무슨 병 걸렸다 그랬습니까? 부정맥. 부정맥이 걸렸을 때는 아마 암세포, 암에 걸리기도 했을 거예요.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기 동안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몸 속에서 만들어진 암세포도 정상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풀리면, 자, 우리 아들이 이제,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와,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 내 몸에 있던 암도 자연히 정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내 T세포 가서 죽이고.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십중팔구 뭐예요?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하는 게 이게 참, 검사, 암이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막 공포심과 막, 이 선입견, 암에 대한 선입견, 나쁜 선입견,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선입, 잘못된 선입견들이 나를 확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게 또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을 뉴 스타트 교육만 시키면,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뭐예요?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뭐 하다가 암 환자가 되는 거요? 검사하다가 암 환자 됩니다. 정기 검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증세도 없고. 그 암의 특징은 이렇게 증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건강보험 뭐 정기 검진하라 그래서 그래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난리가 나는 거. 이제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사마귀란 게 있었어요. 요즘 이제 사마귀가 거의 없다시피 됐는데, 사마귀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사마귀는 사마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우리가 못 먹고, 그래서 애들이 다 손에 사마귀가 있었어. 저도 사마귀 여러 개 났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바이러스가 피부 세포를 침투해 들어가.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그 피부 세포를 빨리 증식시키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마귀 바이러스가 들어간 부위에 피부 세포들이 증식이 빨라지니까, 여기 뭐예요? 우툴두툴하게 빨리 자라는. 그럼 그 칼로 잘라내고 그래서 면도날로. 그래서 어떤 때는 잘라내면 다시 안 날 때도 있고 거의 대부분에 다시 나요. 왜? 그 바이러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사마귀 바이러스 아이들 영양 상태가 좀 그때는 참 못 먹었어요. 그 1900 제가 43년생이고 그 1950년도 51년 52년 그때 6.25 전쟁 당시 정말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는 못 먹어가지고 영양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사마귀에 그렇게 말. 사마귀하고 또 뭐 낫게? 버즘. 헌디, 헌디. 예? 헌디, 헌디. 예. 경상도 헌디.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허옇게 돼가지고, 그게 곰팡이야. 무좀 같은 거예요. 그게 얼굴에도 생기는 거야. 참 못 살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영양 상태가 나빴으니까 이게 잘 커지도 못하고
그 요즘 애들 보면 여기 우리 진영 씨나 뭐 보면 애들이 잘 생겼어. 그러니까 어릴 때 굶었다는 애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성장이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전 어릴 때 참 불만이 많았어요.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못생겼을까? 미국 사람들 보면 잘생겼어, 안 생겼어요? 근데 요즘 보면, 뭐 미국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워, 그쵸? 잘생겼어, 쟤네들. 그리고 덩치도 뭐예요? 미국 사람들 수준이야, 이제. 그 참, 그래서, 아, 이 본래 종자는 참 좋았구나. 근데 우리 어릴 때 너무 못 먹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때 정말 면역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장질부산이 뭐, 이런 막, 병에 사람들이 막 걸리고 살았는데, 워낙 못 먹으니까 무슨 병은 안 걸려? 당뇨, 동맥경화, 이런 건 안 걸려. 워낙 잘 먹으니까. 근데, 젊은 애들 요새는, 아, 이거 젊은 것들이 당뇨가 걸리고 말이죠. 이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전상세포가 되려면,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 지금.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이 아리랑 고개를 넘으려고 하다가 또 넘지를 못해서 도로 암세포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어쩌다 해서 이 아리랑 고개를 이렇게 넘어버리면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야, 그러면 이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못 돌아가는 그 이유는 이 아리랑 고개가 높아서 못 돌아가. 그런데 이 아리랑 고개가 낮다면 이렇게 여기 이제 아리랑 고개를 파란 화살표는 아리랑 고개를 낮춰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가 요 정도로만 낮아져도 암 세포는 쉽게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세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요걸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이 지금 무슨 약을 개발하려고 그러게? 어떻게 하면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약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느 단계까지 연구가 됐냐고 하면, 이 아리랑 고개가 높은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왜 저렇게 아리랑 고개가 높아졌는지. 그 이유를 연구를, 조사를 깊이 해보니까 이 다섯 가지 중요한 물질, 요거, 다섯 가지 물질이 암 환자들이 잘 생산을 못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섯 가지 물질,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생산되도록 하거나, 이 다섯 가지 물질 같은 물질을, 어떻게,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저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쉽게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물질, 자,
이 고개를 아리랑 고개를 지금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뉴 스타트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다섯 가지 물질들, 아리랑 고개를 낮춰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물질들은 그래서 이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더라도 저 물질만 잘 다섯 가지 물질만 잘 생산되면 다시 정상 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기가 쉬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기를 받아서 어쩌자고? 아니, 그 대답 맞다고. 그 생기를 받아서? 그렇지. 다섯 가지 물질이 지금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암 환자들에게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한 대로 생기를 받고 뉴 스타트를 하면 그 꺼진 유전자들을 어떻게 캐주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자연히 아리랑 고개는 어떻게 낮아지게 돼 있다 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만 다 되는데 지금 왜 지금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제 학교도 돈 벌어야 돼. 그것도 맞는 대답 중에 속해요. 문제는 그 근본적 원인은 과학자들 지금 막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이유는 생기를 몰라서 그렇다. 생기의 존재,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어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저 꺼진 유전자를 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방법은 생기 받는 수밖에 없어. 설악산만 오면 켜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농담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항암 치료의 여러 가지 국면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뭐 일반 항암제니 뭐 표적 항암제니 뭐 면역 항암제니 그다음에 뭐 이런 제4대 항암제 이 암 복귀 현상 항암제니 그거는 뉴스타트 안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니까. 왜 생기만 오면 생기만 오면 여러분의 T 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되는 항암 물질은 이게 바로 표적 항암제야. 왜? 이 항암제는 다른 세포 건드려 안 건드려? 네, 정확하게 암 세포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미 우리의 T세포 속에 이런 모든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암 복귀 물질, 이게 다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생산이 되도록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유전자의 프로그램 딱 해놓고 하나님은 뭐만 하라 그래? 생기만 받아.
생기만 받아. 응? 그렇게 돼 있어. 응. 여러분, 동맥 경화가 생겨도, 예, 그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동맥이 좁아지고 해도, 하나님은 그 동맥을 다시 어떻게, 깨끗하게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세워놨다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만 하고 생기만 받아들이면 그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HDL이 생산이 되면 그 혈관벽에 더덕지겋이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다 어떻게 깨끗하게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혈관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이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어요. 뇌동맥류. 그거는, 자,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동맥 혈관은 이렇게 좀, 혈관벽이 있어요. 그렇죠? 혈관벽이, 요거 돌리키는 방법을 내가 다시, 오케이.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거를. 자, 혈관. 이 동맥 혈관을 보면, 이렇게 좀, 도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근육층도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외벽, 이거는 내벽.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한 식생활, 운동, 뭐 이렇게 뉴 스타트 생활을 잘하면 혈관이 아주 건강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그냥 고지방 식사에다가 막 이렇게 식생활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혈관벽 자체가 어떻게 부실해져요. 그래서 탄력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화를 내고 해서 그 가끔 가다가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다,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고함을 치고 막 이래서 혈압이 쫙 갑자기 올라가면 혈관벽이 부실할 경우는 그 부실한 그 부위가 어떻게 될까? 볼록하고 올라와요. 왜? 고무풍선도 바람을 넣어놓고 또 꽉 조이면 뭐예요? 약한 부위가 볼록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더 꽉 조이면 그 약한 부위가 빵 터진다고. 이제 혈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요 부위는 터지기가 아주 쉽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 이 동맥류를 원인을 뭐라고 했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 동맥을 잘 수술해서 떼내서 잘 보니까 그 부위는 동맥이 부실한 부위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동맥류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수술 안 하면 터진다. 터지면 이거는 급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 동맥 그 부위 부실하던 부위가 다시 어떻게 건강한 식생활과 이제 이렇게 잘 해주면 동맥이 다시 부실한 부위도 어떻게 실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볼락 올라온 것도 없어지고 다시 옛날대로 정상대로 이렇게 돌아가 버릴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듯이, 우리 몸은,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거야.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암세포까지도. 아시겠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인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약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나의 그, 뭐예요? 뜻이, 내면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원인이 제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을 줘서, 어떻게 암세포가, 이제 정상세포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환경은 자꾸 암을 생기게 하는 환경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어떻게 암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기술과 뭐를 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복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약을 개발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상세포는 암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슨 존재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영적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적인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 자 이거 자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생체 전류,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강력한 나쁜 전자파를 우리가 너무 밀착해서 통화를 많이 하고 하다가 그 전자파가 뇌로 자꾸 들어가면 뇌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예요. 자, 생체 전류. 이 생체 전류는 뇌파로부터 시작된다. 뇌파는 뇌로부터 나온다. 뇌에서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뜻이다. 그렇죠? 이 뜻은 어디로부터 온다? 진선미 곧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뜻이 들어와서 뇌에 들어와서 뇌파를 만들면 알파파가 된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들어가서 유전자를 아주 유전자를 잘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반대편의 뜻, 선, 거짓, 거짓, 악, 더러움, 그 다음에 증오, 분노, 공포, 뭐,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은 생기가 아니고 무슨 기다? 사기다. 이 사기는 누가 넣어주는 것이다? 악령이 넣어주는 것이다. 이 생기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런 생기나 사기는 이 사기는 누구의 에너지다? 잡신의 에너지다. 이 생기는 정신님이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영적 에너지의 영적 에너지로부터 우리 내 속에 뜻으로 들어와서 내 팔을 바꾸고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쪽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이쪽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기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를 너무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그렇죠. 생기만 받으면, 이런 꺼져 있는 이런 다섯 가지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생기만 받으면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리랑 고개는 어떻게? 낮아지게 돼 있어. 그러면 암세포는 쉽게 정상세포로 넘어가버리게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4세대 항암물질은 아직도 개발이 되려면 모르겠어요. 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리랑 고개를 낮출 수 있는, 그렇죠, 낮출 수 있는 물질,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기만 받으면 아리랑 고개는 낮아지게 돼 있으니까 그 약 개발될 때까지 안 기다려도 지금 충분히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덕적 차원에서 믿으면 스트레스고, 그래서 예배 빠져먹으면 뭐요? 하나님이 이놈 한다. 뭐 이런, 이런 때는 건 참 하나님, 좋아하기 힘든 하나님. 예. 뭐 제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 채플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준다든지. 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따위는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몰라.
알아도 내가 암 환자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 환자가 안 되고 벌써 60년을 살았다. 는 것만 해도 그게 누구 때문에 60년을 사는 거요? 암 환자가 안 되고.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생기로 T세포를 보내주고.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에 근접했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켜준 거지. 내가 켠 거 아니잖아. 그 때문에 내가 살아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60년을 내가 알아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참, 바보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드디어 뭐를 느껴요? 감사를 느끼는 거야. 아,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를 느끼면 생기를 또 받는 거야. 그래서 감사를 느끼면 돈을 더 내야지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과만 따먹어라? 생명과를 따먹어라. 그거는 공짜다. 그거는 왜 공짜냐? 조건 없이 주니까 공짜지. 왜 조건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아주 아름답게 해결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왜 그렇게 미워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재밌는 그렇죠. 여기 보면 예. 네. 일기를 썼어. 얘가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가. 유치원 때가 좋았다. 그렇죠.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도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래서 하면 곤란해.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우리 자신의 몸 속에서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만은, 이게 사이언스 뉴스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 지난 일주일 동안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소식들을 아주 탁탁 간추려서 그렇게 내는 그런 잡지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열심히 받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특집 기사가 났어. 특집 기사는 이렇게, 커버, 표지에다가 이렇게 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예요. 열대 중에 이런 물고기인데, 이게 상당히 흔한 열대어예요.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가서 바다 속에 들어서 보면 얘들 많아요. 얘들은 좀 무늬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몸에 얘들은 수컷이에요. 물고기나 닭이나 뭐 새들이나 보면 수컷이 더 멋있어, 그렇죠? 우리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물고기는 상당히 대단한 물고기예요. 저는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리고 살아요.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한 마리라도 힘든데. 자, 그런데 이 수컷을 탁 제거를 해. 아무도 모르게. 딱 제거를 하면 수컷이 없어졌잖아. 그러면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 과학자들도 지금 너무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거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이언스 뉴스 이 표지에도 이게 나왔으니까. 놀라운 사실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암컷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만에 수컷으로 변해요. 와, 그러면 암컷이 수컷으로 변했다는 말은 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수컷이냐 암컷이냐는 유전자가 결정해요. 그것을 성결정 유전자라고 그래. 그러면 그게 이제 XY 유전자에, 염색체에 깔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다 설명을 좀 달아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과학자 너무 놀란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직도 답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아는 사실은 암컷의 그 암컷을 암컷으로 결정해주는 암컷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리고 대신 어느 유전자 켜졌다는 거요? 사용하지 않던 수컷 유전자가 켜진 거야.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한번 이론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 지식은 제가 다 드렸어. 제가 그런 기초 지식을 안 드리고 물어보면 제가 바보지. 아주 90점짜리인데 100점은 아니야. 왜? 생기가 빠져서 생기라 하면 다 해결이 되잖아. 와이카노 참말로. 이렇게 생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기만 보내면 유전자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얘들이 멸종을 하면 어떻게 돼? 수컷을 하나님 만들어 놔야 돼.
안 만들면 얘들이 멸종해버려. 멸종하면 생태계가 어떻게 다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럼 생태계가 무너지면 이 환경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생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예,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암컷 물고기에 있는 수컷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고 암컷 유전자를 꺼줘야 돼. 예.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물고기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생태계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고기까지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물고기 암컷이 수컷으로 다 변하나? 와, 그 몰랐네. 야, 그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그러고 잊어버려. 더 이상 생각 안 해. 그게 문제다, 이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표지에까지 드러내서 보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는 그래? 그래놓고 끝! 그 하나님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할까? 그렇지.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생기가 있는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지금 전공의들이 몇천 명? 전공의들이 생기만 알면 지금 뭐 데모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의사 없어도 생기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를 하시고 생기를 받으시면 우리 없어도 병은 잘 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밥그릇 걱정 밥그릇이 문제네. 그렇죠. 생기가 나타나면 진짜 의사들 심각하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그 생기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쭉 이제 새로운 그 소식,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이런 게 탁 저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게? 야,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주면 뭐예요? 생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뭐예요? 인정하게 될 거고, 그것을 알게 되면 생기를 동시에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인간은 아무리 해봐야 증세 치료밖에는 안 됐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제 깨닫게 되면, 이 깨달음, 생기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나에게 생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돼. 왜 생기가 있어야 낫지? 생기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도 어떻게 낫는 줄을 몰라.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거기 그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네.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런 사진을 올려도 이거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 이 생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생기 얘기를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 생기가 존재한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면 내가 깨우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깨우쳐 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상대방이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한 사람 살렸어. 세상에. 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천국으로 보냈다니까. 왜? 내 마음 속에 뭐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 자체가 이렇게 멋있는 노래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생기를 발견한 기쁨. 생기를 발견한 기쁨이란 기쁨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었던 존재구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생이란 것이 뭐 허구가 아니라 당연하구나. 그렇죠. 그 생기 속에서 살면 죽을 수가 있어 없어? 안 죽지. 우리는 자꾸 스트레스 받고 맨날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늙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노화 또는 치매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가 없어져? 사람은 늙게 하고 유전자를 꺼지게 하고 생기를 못 받게 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요.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 병은 절대로 안 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젊을 때는 뭔가, 뭐요? 내가 돈 벌어와야 우리 가족이 살아. 그러니까 내 존재해야 될, 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80이 넘고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루하루가 뭐예요? 지겨울 뿐이야. 예. 그런데, 지금도 제가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나 이상구라는 인간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그냥 암 하나 낫자고 배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뉴스타트가 내 마음속에 정립이 딱 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느끼게 돼. 아시겠죠? 왜? 지금 이 뉴스타트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 주위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생기란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고, 그래야만 남은 인생도 뭐예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정말,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